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자, 이번 소개할 게임은 몬바사인데요. 몬바사의 테마는 간단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활동을 해서 점수를 얻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요. 게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이 게임의 룰북 그 보드라이프에서 제르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그 룰북 한글화된 룰북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다는 거 우선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르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바사는 조금 특이하게 요 아트웍에 이 게임의 테마가 다 녹아 있습니다. 문바사는 점수를 아까 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점수를 얻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테마라고 했죠. 점수를 얻는 방법은 대략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물건, 여기 있죠? 뭐 커피나 바나나나 아니면 목화, 이런 물건들을 이용해서 이런 물건을 수집해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주식을 가치를 올려서 점수를 얻거나, 자, 그리고 두 번째, 탐험을 합니다. 탐험을 해서 아프리카에 탐험을 해서 교역소를 설치하고요. 그 교역소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 점수를 얻거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만큼 점수를 얻거나, 자, 아니면 네 번째, 잉크로 장부를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부에 관련된 보너스로 점수를 얻는, 이런 네 가지, 대략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얻는데요. 몬바스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은 제가 우선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드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분리가 된 판이 있는데, 자, 우선 그리고 세팅의 기준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룰북에서 추천하는 초보자 세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 세팅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B1이 있고 뒤집으면 B2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 B, C, D. 원래 여기도 이제 놔야 되는데, 그 이제 그 화면, 이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위를 뺐어요. 세팅하실 때꼭 여기 네개다 세팅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자, A1, B1, C1, D1 이런 식으로 해요. 뒷면으로 하면 또 B2가 되는데, 뭐 그건 제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우선은 A1, A, B, C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집이 있어요. 집으로 된 말인데, 요거를 칸에 맞춰서 다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네 가지로 세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뭐 굳이 뭐 이제 구성품 정리인데요. 요 이제 장부거든요. 요 이제 장부, 아까 말씀드린 장부인데, 요거를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다 그냥 모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돈, 이제 1파운드, 뭐 크기가 좀 약간 다른데, 노란색은 1파운드, 갈색은 5파운드, 이렇게 돈 따로 모아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약간 두꺼운 타일이 있어요. 약간 두꺼운 타일이 있는데, 요건 이제 보너스 타일인데, 아니지, 뭐 추가 타일이, 어쨌든 이거 이렇게 네 개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4개 같이 쓰게 되고요. 요거는 선마커고요. 따로 옆에 놓으시고요. 자, 이거 탐험 추가, 이제 보너스 추가 탐험 카드인데요. 요거 4장인데, 요거 따로 4장 있다 따로 우선 모아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 마커 요거 우선 모아두시고,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자, 그리고 보너스 마커가 있는데요. 보너스 마커는 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얇은 게 있고요. 이제 두꺼운 건 제가 이제 하나만 써서 했는데, 자, 우선 4인풀 기준으로 보너스 마커는 2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따로 얇은 것도 따로 있고, 이거 다 분리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잉크, 자, 다이아몬드, 잉크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 카드가 있는데, 자, 요 카드를 그냥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뭐 룰북에서는 따로 뭐 숙련이 됐을 때 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자, 뒷면도 똑같죠. 자, 이렇게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을 정해서 뒤집으면 여기 D1 보이시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뭐 D2면은 뒤집어서 방향, 요건 이제 요거 방향 정할 때 하는 거라, 우선 이제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아마 이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액션 카드를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액션 카드가 보이면 여기 이렇게 이거 좀 줌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액션 카드는 요 노란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플레이어 색깔별로 다 구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요런 색, 요런 모양, 모양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모양 되어 있죠? 이거를 다 따로 분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색깔을 하나 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네 개 이제 하나씩 다 나눠 갔는데, 우선 요렇게 따로 액션 카드를 놓으시고요. 분리를 하고, 그리고 자, 또 하나 제가 묶어놨죠? 미리 묶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순서가 E 있죠? 자, E, D, C, 자, 이렇게 B, A, 그러니까 위가 가장 A로 올라가 있게. 자, 위가 이렇게 A로 올라가 있게 이렇게 이제 잡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묶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리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 이제 플레이어 타입,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요거 이제 팔아넣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이제 세팅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제 세팅하기 전에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자, 이제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팅은 제가 지금 이제 좀 크게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잡아 놓으신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앉을게요.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부 세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장부칸 보이시죠? 장부칸에 보면 여기 A, B, C 이렇게 다돼 있죠. 요거를 자, 가져옵니다. 장부를 갖고 와서 위치에다 놓습니다. A, 이렇게 네 개 놓으시고요. B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C도 놓고요. C도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리고 4인풀 기준 잡아볼게요. 뭐 4인풀, 3인풀 요 뒤에 돈 놓는 세팅은 약간 다른데요. 자, 1인풀의 경우에는 한 개씩만 딱 6개씩 놓고요. 그리고 3인풀의 경우는 2, 4, 6에만 2파운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파운드 넣고요. 자, 그리고 4파운드는 두 개씩 놓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 다 끝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말 얇은 거 하나씩 놨죠? 요게 이제 각 4개인데 각 회사마다 하나씩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뭐 지금 주식을 뭐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큼 투자했다 해서 여기 0 있죠? 0에다가 하나씩 각각 하나씩을 요렇게 다 놓습니다. 회사마다. 아까 하나 회사 제그 생략했죠? 이렇게 하나씩 놓습니다. 뭐 다른 말도 똑같아요. 뭐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는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우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말도 났고, 자, 이제 시작 타일. 자, 이제 요 시작 타일을 시작 타일 전에 우선 요거 예, 개인판은 이제 그 자신이 뭐 원하는 색깔로 하면 되는데요. 예, 저는 그냥 우선 보인 대로 노란색을 잡아 놓을게요. 이거 뒤집혔네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예, 좀 팁이 좀 필요해요. 자, 선플레이 이제 플레이어 이것도 이제 기본 룰이라 시작 타일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플레이에서부터 시작 타일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자, 선플레이어는 1등은 이걸 받습니다. 예, 맨 선플레이어는 이 타일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2등 플레이어는 이 타일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자, 세 번째 플레이어는 요 타일을 받고요. 그리고 네 번째 플레이어는 이 타일을 받습니다. 자, 요거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게임 문바사죠? 예, 문바사 먼저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문바사가 있지요, 회사. 문바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바사 카이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봅니다. 자, 문바사 카이로, 세인트루이스, 케이프타운 이렇게 똑같아요. 순서를 아까 제가 돌렸죠? 그 순서대로고요. 3, 2, 1, 3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카드가 쉽게 외워질 수 있어요. 예, 제가 게임을 하면서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되는 방법인데, 예,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선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 카드를 어떤 놓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는 제가 이제 대기열에다가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우선 놔야 된다고 예, 세팅을 하는 거고요.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잉크는 요 잉크를 여기다가 딱 놓습니다. 여기다 정확하게 놓고, 예, 자, 여기다 정확하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타일마다 다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일마다 조금씩 다르죠? 저는 몬바사 주식 3개를 올리지만 이 타일은 다이아몬드 2개 올리고 카이로 주식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달라요. 밸런스를 맞추려나 봐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설명해드리기 간단하게 대기열, 우선 알고만 계세요. 대기열 카드 올리는 거 이렇게 올려야 되고요. 제가 받는 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잉크 시작 위치, 그리고 요건 뭐냐? 시작 타일입니다. 장부. 자, 저는 이 장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는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팅이 요건 이제 약간 좀 길어요. 예, 요건 좀 약간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예,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타일, 이제 카드를 놔야 되는데, 카드를 놓는 방법은, 자, 열, 이쪽, 왼쪽 열부터 놉니다. 왼쪽 열 아래에서부터, 자, 우리 옛날에 수업 배웠죠? 행열이죠? 자, 열, 열. 자, 왜, 오른쪽 열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팅을, 아까 이렇게 맨 위에 A서부터 들어가게 해놨죠? 자, A서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놓습니다. 예, 놓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것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놓다 보면요. 규칙적으로 세 번째서부터 B가 나옵니다. 예. 결국 A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B가 나와요. B가 세 장이 나오면 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탐험 카드가 있어요. 탐험. 아까 모자 보이시죠? 우리는 모자를 쓰고 탐험을 하니까 이걸 탐험 카드라고 명명할게요. 자, 1, 2, 3, 4돼 있죠? 선 플레이어가 1을 받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2를 받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눠 주고요. 그리고 보너스 마커 2개를 받습니다. 4인풀일 때 보너스 마커 2개인데, 4인풀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4인풀 보너스 마커 2개.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 다 했고요. 자, 저는 선 플레이어니까 선 플레이어 마커 받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어딨냐. 예, 이거. 카드 다 받았죠? 카드 이거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까지 포함 10장. 제가 이제 이 10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장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 세팅을 해야 돼요. 재판 세팅은 뭐냐? 자, 아까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대로 놓으면 돼요. 대기열. 자, 1번. 여기 칸 보이시죠? 여기 1번 이렇게 되고 좀. 칸이 그러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바나나 2였죠? 바나나 2 여기다 놓고, 뭐 이거는 꼭 여기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꼭이 카드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꼭 순서대로 안 놔도 되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놓게 됐네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건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파운드를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예, 좀 세팅이 좀긴것 같죠? 예, 긴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아 그리고 요거 아까 올려놨던 카드는 따로 덱을 만들어서 이따 계속 펴야 되니까 놔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의 예, 세팅을 이 정도 예,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예, 대략 10분이 좀 넘어갔는데요. 자, 이제 세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막상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되게 좀 난해한 게임인데요. 그게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린 거거든요. 예, 이 게임은 되게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로 라운드가 하나씩 끝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계획합니다.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액션합니다. 예, 제가 뭐 했던 거다 액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라운드 준비. 예, 다음 라운드 준비. 딱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예, 별거 없죠? 예. 이게 되게 예, 간단한데,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좀덜 드린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요 시장 있죠? 요 시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이제 몬바사 3개 주식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 몬바사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몬바사예요. 여기 몬바사 회사인데, 원래 0으로 시작했는데, 아까 하나, 둘, 셋 트랙 이동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하긴 뭐냐? 아까 미리 뭐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요 카드 위에 대로 우선 대기열에다가, 여긴 대기열, 행동, 이제 액션열, 뭐 액션 대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대기 카드 요세 장이 딱돼 있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요. 맞춰놓고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아까 제가 이 덱을 카드를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그 중에 세 장을 내려놔요. 세 장을 딱 내려놓습니다. 근데 요 단계는요, 요 지금 준비 단계는 모든 플레이어 다 같이 합니다. 다 세팅하고요. 똑같이 다 모든 플레이어 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요게 이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끝났고, 자, 그럼 이제 2단계, 행동 단계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행동에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점수 여러 가지 얻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액션 단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액션 단계 하나를 딱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이해하느라고. 자, 요게 준비 단계가 끝났죠?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동시에 개봉을 합니다. 자, 개봉.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고요. 자, 이제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한 종류의 물건. 아시죠? 종류가 세 종류인데 커피, 모카, 바나나예요. 그 중에 한 종류만 선택을 해서 그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카드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카드를 사오거나 잘 들으세요. 새로운 카드를 사오고 또 여유가 되면 회사 주식도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첫 번째 카드를 삽니다. 한 종류를 골라야 돼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종류. 저는 이제 커피가 세 개니까 커피를 종류를 정할게요. 커피 종류 정하여. 자, 그럼 요거 두 개, 세 개를 합쳐볼게요. 요두 개를. 그러면 3이죠. 3점이죠. 자, 3점. 자, 기억하세요. 3점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사옵니다. 어디서 사오냐? 아까 세팅해 놓은 데서 사오는 거예요. 3점이니까, 뭐, 1점에, 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점수 있죠. 요두 개를 더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1점이고요. 얘 살라면 얘는 3점, 얘도 3점, 얘는 2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꼭한 장만 사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점수가 되면 원하는 만큼 사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서 요거를 사서 그렇죠? 요거를 사서 3점으로 한 장을 사오거나 아니면 1점짜리와 2점짜리 두 장을 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서 제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저꼭 점수를 꽉 맞춰서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저는 1점만 사볼게요. 1점만 사서 제가 이제 핸드로 들죠? 핸드로 들고, 그러면 2점이 남겠죠? 자, 그 2점은 뭐하냐? 회사에 주식을 올립니다. 회사에 주식을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의 회사만 찝어서 쫙 올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분할도 가능해요. 전 아까 문바사인데 문바사 2개 올려도 상관없고요. 문바사 하나 올리고, 뭐, 케이프타워 쪽에 또 이렇게 하나 올려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이게 답니다. 자, 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썼던 것만 딱 이렇게 뒤집으면 끝이 납니다. 예,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 종류 모카든 바나나든 커피든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를 빼, 그 종류의 점수를 합쳐서 그 점수 가지고 카드를 사거나 올리면 됩니다. 카드 안 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카드만 사고 회사 주식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아셨죠? 자, 이게 첫 번째 액션, 그러니까 첫 번째 액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행동 공간에 있는 모든 탐험 카드를 사용하여 교역소를 넓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는 우리 물품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를 새로 얻거나 아니면 회사의 주식 마커를 이동시켰죠? 자, 이번엔 좀 다릅니다. 행동 칸에 있는 탐험 카드. 탐험 카드 모자 보이죠? 여기 모자입니다. 탐험 카드를 모두 소진을 합니다. 자, 뭐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탐험 카드가 뭐 이거 위에 이제 대기에 있어서 못하는 건데, 뭐 설령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다 써야 되고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액션 칸에 있는 모든 탐험 칸을 써서 교역소를 넓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뭐냐?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저는 두 개니까, 어쨌든 두 개를 무조건 쓰니까 두 개죠. 자, 그럼 2점 시작해볼게요. 자, 2점을 놨는데, 자, 이제, 볼게요. 회사를 하나 정합니다. 회사를 하나 정하고,
무역소를 이동하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 약간 다르게 이거는 하나 회사를 정하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회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알려드릴게요. 자, 무역소를 하나, 아,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말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약간 규칙이 있어요. 자, 아까 보셨죠? 자, 행렬이죠? 자, 열을 하나 선택합니다. 요 열을 하나 딱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장 위에 거부터 뽑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죠? 여기도 열을 선택해서 위에 거 먼저 뽑는 거예요. 여기도 위에 거, 자, 이쪽도 위에 거. 자, 열을 하나 선택을 해서 위에 걸 하나 뽑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경계선. 자, 경계선 하나를 지나면 1이 필요하고요. 두 개가 들어가면 1, 1, 2입니다. 그래서 1로 가려면 2, 1로 가려면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냐?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4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방법 있죠? 하나, 이제 야, 여기서 이제는 룰북상에서는 요 말을 요렇게 이제 집을 요렇게 놓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뒤집어 놓으라 그래요. 예, 이제 보상을 받아야 돼서. 자, 그럼 해볼게요. 자, 1 놓고 또열 하나 선택해서 또 1. 자, 이렇게 놔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요렇게 놨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확장 점수를 이용해서 이 아프리카 지도에 제 교역소를 설치한 거예요. 그냥 뭐 케이프타운의 교역소를 제가 설치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뭐냐? 이러고 끝이냐? 아닙니다. 아까 뒤집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놓으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회사 있죠? 회사. 케이프타운 회사 하나 올리고요. 아니면 자, 여기 자, 이제 케이프타운 회사 하나 올리고, 아이고, 여기 숫자 마커 하나 올리고요. 아니면, 아, 그리고, 자, 다이아몬드 마커. 저의 다이아몬드 마커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하나 마커, 그 다음에 그 회사. 자, 이제 이거 회사, 이거 했으니까 회사 이동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제 장부 마커 포인트를 얻는 건데요. 장부 마커 포인트는 이따가 장부 마커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이 교역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한 포인트가 더 들어가요. 원래는 1, 2가 들어가죠. 근데 한 포인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3이 들어갑니다. 3 포인트가 들어가면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애면 다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집어넣는 규칙 중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다 없어졌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여기는 채우지를 않습니다. 예, 채우질 않고요. 만약에 채우게 되면 이거는 그냥 없애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때 여기 이제 채워야 될 때는 요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은 채우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예, 뭐그 외에 추가로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예, 추가로 이제 뭐 이런 보상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 가면 2파운드 받고요. 뭐 그다음에 요거는 뭐 1점, 그 외에는 뭐 추가로, 예,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액션 카드에 있는 요 모자, 탐험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모두 사용해서 그 점수로 한 회사를 정해서 나눌 수는 없어요. 아까랑 다르게 한 회사를 정해서 그 회사에 포인트를 다 씁니다. 남으면 무조건 그냥 버려야 되고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남으면 버리고 경계선 하나당 1.1, 두 개는 2. 그러니까 하나 여기까지 하려면 2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3점, 4점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요. 상대방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1포인트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되면 이거 바로 뒤로 없애고요.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더 이상 한번 빠지면 채울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행동카드를 사용해서 교역소를 넓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부를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장부는 이 장부 개원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장부 개원 카드를 씀으로써 이제 장부에 관련된 액션을 취하면서 점수를 얻는 방법인데, 자, 우선 장부 액션 하기 전에 우선 이 장부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여기 이동하면서 이렇게 장부 들어왔죠? 예, 이게 이제 장부 포인트인데요. 이 보이면은 예, 뭐 장부 포인트 그림 같이 생겼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장부 포인트인데, 자, 첫 번째 장부 포인트는 받는 즉시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뭐 1을 하면 요 1을 이제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장부는 잉크를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잉크는 장부가 있어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고 빈 곳으로는 갈 수 없어요. 장부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채워나가냐? 장부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 장부를 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포인트를 얻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제 보면 여기 A, B, C가 있는데 A랑 B는 1포인트로 장부를 사올 수가 있어요. 다만 C는 2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A포인트를 이렇게 샀어요. 사서 장부를 여기다가 예, 이제 저 이렇게 놓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순서대로 꼭 놓지 않아도 돼요. 중간을 벙 떼서 놔도 상관은 없거든요. 허나 약간 단점은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잉크가 빈 곳은 이동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장부를 뭐 한 더 개 샀다고 해볼게요. A를 넣어볼게요. 자 A 뭐 이렇게 장부 포인트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요 장부 개원 카드를 이용해서 장부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잉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2파운드를 내고 이 장부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요 뒤집는 거는 왜 뒤집을 수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뒤집을 수 있고요. 꼭 하진 않아도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잉크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장부 2포인트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잉크를 이제 이동시킨다 그랬죠. 잉크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두 개 보이시죠. 자원, 모카 하나, 커피 하나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인데 자, 그 조건은 뭐냐? 바로 여기 이 액션, 펼쳐져 있는 액션의 액션 카드를 조건을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자, 여기 보면은 모카 하나랑 커피 하나가 만약에 제 액션 포인트, 액션 존에 현재 물품 카드가 있다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꼭 한 칸만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이 되죠. 넘어도 상관없어요. 넘거나 같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만약에 또 뭐 예를 들어 카드가 뭐 저 행동 2가 있고 뭐 이렇게 행동 2게 만약에 행동 2였으면 이제 탐험 카드 2였으면 또 이동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조건만 되면 계속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벼 있다면 더 이상은 갈 수 없어요. 그거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아까 처음에 뒤집었다고 그랬죠? 뒤집으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도 상관없어요. 조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파운드를 내고 한번 뒤집을 수, 한 개를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뒤집는지 이제 알 것 같죠?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 뭐하냐? 뭐 나한테 득되는 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 밑에 보이시죠? 요 밑에가 보상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동했으니까 주욱 받냐? 아닙니다. 멈췄을 때 요 밑에 나오는 해당 아이콘을 보시고 그거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A에 찍어져 있는 게 있죠. 여기다가는 A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 A 타일을 제외한 모든 타일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B나 C를 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지. B나 C를 놓으면은 또 여기 놓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놓인 장부는 제거는 할 수 없어요. 허나 위에 덮을 수는 있어요. 자, 이건 A죠. A에 B를 덮을 수는 있지만 B가 덮인 상태에서 만약에 A를 가져와서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B가 덮인 상태에서 다시 또 A를 놓을 수는 없어요. 예, B나 C는 가능하지만 A에서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A를 놓을 수 없다는 거 예,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A입니다. BC, BC 상관없는데 A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장부 얻고 그리고 보상 받고 그리고 이 포인트 2 받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어정쩡하게 남거나 더 이상 장부를 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뭐 어쨌든 선택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장부 포인트 1포인트당 2파운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궁하면 굳이 이거를 사서 놓지 않고, 아니면 돈이 좀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장부 포인트가 어정쩡하게 남을 경우에는 그냥 돈으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액션은 똑같이 사용을 했으면 카드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집혔을 경우에는 해당 액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제가 뭐이 목화가 있다고 해서 꼭난 여기 뭐 뒤집어도 있으니까 이동한다. 안 됩니다. 뒤집어 있을 경우에는 쓸수 없다는 거, 예,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장부 개원을 이용해서 장부 포인트에 대한 개요를 대략 알았고요. 잉크 이동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다이아몬드 상인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 마커를 올리고 그거에 관련된 액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액션 카드를 처음에 액션 카드를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 약간 유심히 보셨다면 다이아몬드 관련된 카드는 없었다는 거를 예,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위아래 모두 다 없죠. 자, 예. 다이아몬드는 여기서만 살수 있어요. 여기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야 쓸수 있거든요. 유일합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상인 카드를 구매해서 놨어요. 예, 놨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상인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자, 다이아몬드 상인 간단합니다. 샀으면 요 그림대로 행하면 돼요. 다이아몬드 마커 한칸 올리고 2파운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고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런 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복잡하게 생긴 다이아몬드 상인 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해당 회사 아시죠? 예, 카이로. 해당 회사 카이로가 있고, 뭐 똑같이 아까 두개 올리고 한가 여긴 비슷하지만 요게 약간 다르죠? 요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 2개 이동하고요. 1파운드 받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자, 이제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카이로죠? 자, 카이로. 이거 이제 요 회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이제 보세요. 자, 카이로 볼게요. 자, 카이로는 주황색이죠? 주황색인데, 예를 들면, 뭐, 카이로가, 뭐, 누가 이렇게 놨던 어쨌든 이렇게 막 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결해볼게요. 자, 카이로 카드가 어딨냐. 자, 카이로 카드 여기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카이로 교역소 있죠? 주황색. 주황색 교역소에 요 광산 마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두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역소에 광산 마크 있는 교역소에 두 개당 다이아몬드를 추가로 하나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돼 있으면은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되니까 두 개당 하나씩이니까 저는 또 추가로 다이아몬드 두 개를 더 올릴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다이아몬드 상인은 이렇게 크게 예, 설명할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자,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 이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마커 하나 올리고 파운드 두 개. 이 카드는 똑같이 그림대로 행하시고 해당 회사 확인하시고요. 해당 회사의 교역소에 그러니까 해당 그 지도의 교역소에 놓여 있는 광산 마크에 따라 두 개당 추가로 내가 더 하나씩 보석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보너스 마커를 이용해서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보너스 마커는 아까 두 개씩 나눠줬죠? 조금 두꺼운 거 여기 이제 판에다 놓는 거 말고 따로 추가로 개인적으로 얘두 개씩 4인플 할땐두 개씩 받았죠? 얘두 개를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자기 탄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놔서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설명만 다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마커를 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요거는 약간 특이한데요. 자, 첫 번째 뭐냐? 이거는 선플레이어, 이제 선플레이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선플레이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데, 제가 여기다가 딱 놓으면, 예,
선플레이어 마커 있죠? 아까 선플레이어 마커 이거 있죠? 이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제가 이제 선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게임은 선플레이어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기서 놔서 선플레이어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제한이 있죠? 여기 뭐 이렇게 찍어져 있죠? 자, 요거는 뭐냐?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이고 라운드의 첫 번째 턴일 경우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이고 라운드 첫 번째 턴일 경우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예, 뭐 크게 뭐 제약은 없는데요. 우선 뭐 예,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제약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 선 플레이어 받고 장부 포인트 1포인트 받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장부 포인트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즉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장부 포인트 바로 1포인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은행.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바로 그대로 그냥 그림처럼 행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를 딱 내면 우선 1파운드를 제가 냅니다. 1파운드를 내야 돼요. 1파운드를 은행에 내고 이거 보이시죠? 요 그림 뭔가 좀 익숙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요겁니다. 말 그대로 요거에 요 숫자를 더한 만큼 골드를 내서 카드를 바로 사올 수 있어요. 예. 좋죠? 예, 굳이 꼭그 아까 그 물건 그 뭐지? 그러니까 자원, 예, 뭐 커피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사용해서 돈으로 카드를 원하는 거를 땡겨올 수 있는 예,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장 찢습니다. 뭐 찢는 건 아닌데 여기 찢는다는 표시인데 뭐냐면 이거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뭐냐? 제가 예를 들어 하나를 버려요. 버리면 이제 버리는 걸 아예 이거는 게임에서 제거가 돼요. 예, 더 이상 뭐 백은 안될것 같은데 하나를 제거시키고 뭐냐? 여기 보시죠. 그 가격에 더하기 1을 해서 골드를 파운드를 받는 거예요. 1이면 1에다가 2를 더해서 3파운드를 받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2면은 2에다가 2 더하니까 4파운드 받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뭐 정말 돈이 급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원하면 두 개도 가능하고요.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보너스 마커를 사용하는 거니까 보너스 마커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자, 위에는 뭐냐?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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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요걸 놓으면 뭐냐? 우리 맨 처음에 행동 카드 뒤집었다가 첫 번째 준비할 때한 번에 싹다 뒤집었죠? 뒤집고 보는 거예요. 뒤집고 보는 건데, 봐. 현재 플레이어 중 뒤집은 상태, 그러니까 액션 공간, 요 밑에 있죠? 요 액션 공간에서 제가 커피가 가장 개수가 많을 경우에 놓을 수 있어요. 맥스, 그게 고 맥스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놨고, 그 다음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 개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뭐, 아무도 안 내서 제가 이렇게 3이 됐어요. 커피 3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3이니까, 카이로, 제 색깔의 카이로 어딨노? 카이로 여깄다. 자, 카이로 이렇게 주식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 이렇게 세칸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다섯 개 이상 있다. 그러면 네개 놓고, 자, 여기 자, 이제 좀 줌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두 개, 세개 놓는데, 여기가 좀 약간 추가로 X 돼 있죠? 자, 요건 뭐냐? 네개 똑같이 올려요. 주식 네개 올리고, 원하는 거 하나를 제거시켜요. 이거 왜 제거시키냐?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제가 이거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고, 뭐, 제거도 할수 있고, 뭐, 포인트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뭐, 바나나, 약간씩 다 달라요. 뭐, 이거는 보석 올리고, 똑같이 제거하고, 얘는 뭐, 돈만 받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자, 얘는 뭐냐? 간단합니다. 요 공간 있죠? 이건 뭐, 특별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 하면은 1파운드를 제가 내고, 자, 이제 아까 제가 아까 컴포넌트 소개할 때 나온 카드들이 나옵니다. 조금 두꺼운 카드 3개랑, 요 짧은 거 4개, 이렇게 해서 4개, 아니, 짧은 거 하나에서 4개 있다 그랬죠? 요거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자, 1하면 이걸 받는 거예요. 2를 내면, 자, 이 장부계형 카드를 받고요. 요거는, 자, 요게 이제 약간 설명이 들어가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걸 내면 제가 이 카드를 받아오는데, 제 액션에 만약에 추가로 뭐 상인이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한 명당 추가로 하나씩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예, 요것만 설명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액션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아이고,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액션 뭐 추가로 뭐 그냥 그 물건 액션 카드를 받는 거냐? 아닙니다. 요 카드는 약간 특별해요. 이거는 추가로 슬롯이 필요 없어요. 슬롯 없이 그냥 제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되게 좋죠? 예, 추가로 슬롯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추가 슬롯은 자, 그러면 이제 슬롯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요거 마저 설명하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요 물건에 이렇게 붙여서 플러스 2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되게 좋죠? 어쨌든 다 좋은 카드예요. 자, 그러면은 슬롯이 원래는 3개밖에 없죠. 근데 5개까지 아니 4개까지 가능해요. 자, 4개까지 어떻게 하냐? 5개까지 가능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장부가 여기까지 딱 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로 더살수 있어요. 장부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다이아는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추가로 액션을 하나 더쓸수 있어요. 예, 간단하죠? 예,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로 대기열. 예,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데 대기열은 이따 이제 액션이 모든 게한거다 끝나면 그때 대기열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추가로 설명해 드렸어요. 요거는 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죠? 자, 이제 액션 마커 놓고 자, 다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선플레이어는 놓을 수 없고요. 그 이후엔 가능하고 플레이어가 났을 경우에 선플레이어 마커 받고 바로 그 다음 라운드부터 선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전부 포인트 1포인트 얻고요. 전부 포인트는 아까 뭐랬죠? 얻는 즉시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파운드 사용하시고 카드를 점수에 맞게 그 점수대로 파운드를 내고 카드를 사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버립니다. 버리고 그 카드의 그 가격에다가 2를 더해서 돈 받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액션 카드 중 자신이 가장 많은 거 선택하시고 그거에 맞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건 보너스 카드 다 놓으시고 요거는 아까 액션 카드에 자기 상이 더 있을 경우 추가로 더 다이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상 보너스 마커를 이용해서 점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점수를 얻는 액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액션에 들어가는 이제 액션 페이지 종료입니다. 자, 이제 뭐냐? 자기가 더 이상 할게 없거나 아니면 아, 액션을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종료를 합니다. 예, 간단하죠? 예. 종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다 썼어요. 뭐 이렇게 써서 더 이상 할게 없다는 가정으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덱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너스 아까 그 보너스로 추가로 여기서 받은 것들은 다 원래대로 돌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기열을 지금까지 넣었던 걸 이제 써요. 대기열 하나 둘세 번째 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가져와요. 가져와서 제 덱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사용한 거는 다 대기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자,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자, 뒤집어서 새로운 거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게 있죠. 이제 배치를 어떻게 놓고, 또 여기다가도 똑같이 카드 커피를 넣지만 여기다가 놓을 수 있고, 또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기다 놓을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나중에 카드를 가져갈 때, 예, 좀 달라지겠죠? 게임의 양상이. 자,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약간 이제 복잡해진다고 조금씩 느낄 거예요.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내가 후에 가져올 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져온 카드를 추가로 해서 또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게임을 돌릴지 예, 이제 아시겠죠? 예, 이제부터 이 게임이 아, 왜 약간 전략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요 슬롯에 따라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우선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뒤집어진 거다 펴서 짝짝짝 꼽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페이지 종료예요. 끝난 거예요. 예, 간단하죠? 뭐 이거 보너스 카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마지막 행동 페이지 종료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 준비. 예, 이제 지금까지 액션은 다 끝났죠? 자, 이제 액션은 두 번째 액션은 다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다음 라운드 준비입니다. 예, 다음 라운드 준비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 다시 채워놓고 뭐좀 약간 추가로 좀 세팅하는 거 말고는 예,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음 라운드 준비에 뭐가 있냐면 우선 장부부터 볼게요. 장부는 뭐 아까 사서 여기 다시 뭐 채워졌겠죠? 채워졌는데 자 장부의 첫 번째이죠. 저희 이제 라운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라운드 마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자 첫 번째가 이제 라운드가 끝나고 두 번째가 들어왔죠. 그럼 이 두 번째 아까 4인에서 동전 두 개를 했죠. 파운드를 이렇게 하나씩 놓습니다. 놓은 이유는 뭐냐? 나중에 이거를 추가로 이걸 사가게 되면 같이 돈도 가져갔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다음 3라운드에 또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동전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넣는 거라서 이렇게 하나만 넣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장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새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뭐 하다 보면 카드가 뭐 이렇게 구매해서 막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도 없어지고, 예, 뭐 이렇게 없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카드를 제 있는 카드를 재배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다 이쪽으로 싹 밀어 넣습니다. 끝으로 따닥 다 밀어 넣고요. 그리고 아까 뭐 ABC 순서대로 해놓은 덱 있죠? 거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 돼요. 오른쪽부터 아까 항상 뭐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우면 돼요. 자, 오른쪽부터 쭉 보면 없죠?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없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위오른쪽부터 하나씩 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 끝났죠. 두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두 번째 자리 넣었죠. 그 다음은 순서대로 딱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딱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 여기 배치는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보너스 마커 이렇게 다 올라가 있었죠. 뭐 다른 플레이어들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커 다 각자 가져가고요. 자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되게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카드를 채워 놓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 이제 맨 마지막 2열의 이제 주식인데요. 요 주식은 뭐 이렇게 액션에 쓰는 거는 없어요. 제가 계속 들고 있다가 뭐 나중에 버려서 찢어서 쓰든지 아까 여기서 찢어서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게임 끝날 때 하나에 한 주. 예, 제가 이제 뭐 세인트 하나 더 주식을 더 갖고 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쓰는 거라서 예, 우선 추가로 카드를 리필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추가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간단하죠? 예,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에서 7라운드까지 모두 다 하면 게임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아까 처음부터 다시 또 뭐 카드, 액션 카드 내려놔서 또 뒤집고, 예,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게임은 되게 간단하죠? 예,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 두 번째 액션 페이지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저도 이 게임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룰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아, 요거는 제가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다음 라운드까지 배치 끝나고 자 이제 그 다음은 추가적인 아이콘 설명이나 기타 좀 부수적인 장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최종적으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그 각각의 그 이제 회사의 그 주식 그 타 보드 판 있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일렬로 쫙 붙여서 놨는데요. 이거 이제 이따가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놨고 우선 한 개만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계속 하나씩 옮기고 두 개씩 옮기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드 판에 요 각각의 표시된 요런 예 요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어쨌든 나의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럼 뭔가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있습니다. 자, 우선 표시를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자, 뭐 이런 마커가 있고 이런 마커 이제 요걸 이제 하면서 각각 설명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 위에 보상을 받고 아래에 추가적인 쉽게 말하면 뭐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 특수 마커 있죠? 예, 특수 마커 두꺼운 거, 특수 마커 이렇게 놔서 하는 액션 있죠? 추가로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보드판에서 이렇게 대략, 뭐야, 몇 개야? 이게 8개, 11개가 있죠? 11개에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예, 이제 언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보면은 여기 약간 왕관 마크가 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관 마크 없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구적으로 제가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요건 이따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뭐 반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칸을 놔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위에는 뭐냐? 주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어디 뭐 케이프타운에 붙어 있으면 케이프타운 제가 이제 하나의 한 줄을 갖고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한 주예요. 여기는 0이고 통과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한 주. 여기서부터는 제가 두 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예. 4로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 약간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이건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약간 이제 끊어진 다리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뭐냐? 쉽게 말하면 지원 요청이에요. 아, 이제 이 회사에서 5파운드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려면 예를 들어 뭐 1포인트를 얻었어요. 2포인트를 얻거나 그러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통과를 하려면 5파운드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내지 못하고 뭐 회사 이렇게 뭐 주식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5파운드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항상 통과이 지날 때는 항상 요 조건을 꼭 맞춰 주고 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게 다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이제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뭐 이렇게 반지 모양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아닌 것들 한번 영구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바나나 뭐 이렇게 이거 있고 바나나 있죠. 자, 얘는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바나나 볼게요. 바나나 상품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배열에 요 이제 배열 아까 그 카드 보드판에 있는 카드 쫙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가져올 때 가격 1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쓸 때 1을 낮춰주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뭐냐? 얘는 이제 이건 이제 요거는 뭐냐? 바나나 쉽게 말하면 이건 바나나지만 요건 이제 세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목화할 때도 1을 낮추고 커피도 이제 보면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기서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 이걸로 되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되면 이걸로 되고 자 이렇게 예,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얘도 똑같이 이건 이제 자 요거는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요거 추가로 제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요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영구적으로 이 바나나에 관련된 행동을 하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똑같이 뭐 제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풀었다고 저만 쓰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또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또 뭐가 있냐? 요거는 행동 이거는 탐험이에요. 탐험. 똑같아요. 탐험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탐험 카드 쓰지 않았는데도 항상 탐험 플러스 1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탐험 카드를 썼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거를 아마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서 똑같이 거기다 이제 플러스 3원이고요. 얘는 8원 되는 거고. 예, 얘 좀 많이 주네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파운드 내고 이렇게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받던가 1파운드 내고 예, 2파운드가 예, 점점 효율이 좋아지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 그러니까 주식도 약간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올려야 되겠죠. 정말 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제가 필요할 때 크게 돈을 땡기거나 뭐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점수는 아까 우리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죠? 주식, 장부, 그 다음에 이거 보석 예, 이런 게 있었죠. 자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화를 체크합니다. 말 그대로 1당 1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석을 봅니다. 보석을 계속 전진을 시켰죠. 전진을 시키는데 자 이렇게 전진을 시켜요.
아, 뭐 이거 빼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보석 더 이상 전진하거나 뭐안 하려면 1당 뭐 2파운드 받는 거. 예, 요거는 뭐 어차피 룰북을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지금 기억이 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동한 만큼 체크를 보는 거야. 자, 여기 있으면 제가 몇 점이냐? 15점이에요. 예, 25점 아닙니다. 25점은 넘어가야 25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25점이에요. 뭐 26, 27, 28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보석 점수 체크합니다. 그래서 25점이죠? 그럼 25점 점수,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 체크해서 25점 더 하고요. 자, 장부 봅니다. 장부는 제가 뭐 이렇게 장부를 계속 이렇게 붙였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잉크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장부가 어디까지 전진했느냐를 보세요. 장부 전진한 거 보시고 그거에 맞게. 자, 그럼 이거는 몇 점일까요? 40점이겠죠? 40점 통과했으니까 여기 있으면 30점이겠고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40점 장부 점수 합치고요. 자, 뭐 했어? 뭐 했죠? 파운드, 장부 점수, 보석 점수 세개 합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점수. 자, 이제 우리 주식 해볼게요. 자, 주식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자, 자기가 예를 들면 네개다 보는 거예요, 주식. 예, 이제 우선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 다 모든 건 똑같으니까요. 자, 한 회사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저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문바사 쪽에 있다고 볼게요. 그럼 자, 문바사 주식은 우선 기본적으로 보드판으로 가 있는 거는 3주, 3개의 주식을 갖고 있고요. 아, 세인트루이스로 할게요. 자, 세인트루이스에 주식 3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이런 거 있었죠? 요거를 이제 씁니다. 아까 그 주식 카드 쓰고 뭐 이것도 쓰고 갖고 있는 거 체크합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또 보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각 숫자만큼 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에다 2 더했으니까 5가 되겠죠? 자, 5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세인트루이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세인트루이스에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 동전만 봅니다. 아까 다섯 주에다가 동전 개수 곱해요. 그러면 5 곱하기 4니까 20점을 추가로 더해서 마지막 점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석 보시고, 그 다음에 장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그대로 점수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회사 주식 판에 있는 점수 체크하시고, 그거에 해당 관련된 점수 추가로 더한 다음에 그 해당 회사 그 코인 파운드 개수로 곱하면 그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그 점수 계산표가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뭐이 정도면 예, 뭐 어느 정도 큰 개요의 설명은 다한것 같아요. 뭐 보다도 좀 자세한 게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 설명을 알면은 읽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굳이 뭐 제가 뭐 세세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적은 큰 개요만 잡아드리는 거라. 예, 이 게임이 어렵지는 않아요. 예, 여타 다른 것처럼 점수를 얻으려면 다양한, 그러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복잡한 거지,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예,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은 직접 룰만 보시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방법을 아시고 혼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몇번 예, 게임을 해 보셔야 자신만의 테크가 잡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략도 잡힐 것 같아요. 자, 문바사였습니다. 자, 뭐 문바사 뭐 요즘에 최근 나온 게임 중에 예,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몬바사였습니다.